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5일 최병국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나 뭐 언론 매체에서 다 보도를 한 겁니다만은 김경률 비대위원 국민의힘 불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했다만 나와 있고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을 했는데 그 저의 관점을 조금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는다.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포울 선거구를 포함한 4월 10일 총선 승리를 위해 비대위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 마감한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제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오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공표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중앙일보 기자가 아마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퇴 문제는 당과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 거의 상의는 했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3일 저녁 따로 간단히 말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3일 저녁에 간단히 말한 게 상의한 것의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명확하지가 않지만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의라는 표현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 외에 또 상의한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본인이 어찌 보면 뭐 비교적 정직하게 얘기한 거라고 봐야죠.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만류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 데 대해서는 저도 결심하면 안 바꾸는 스타일이다. 의견만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통령실과 비대위 갈등이 김경률 의원의 사퇴로 봉합된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차원의 문제와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마포울에 출마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도움이 될지 고민 끝에 본인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새 뭐 거의 친윤계 원톱이라고 하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본인의 마포울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과 결속에 장애 요소가 될까봐 대승적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들었다.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철규 위원장한테도 직접 얘기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얘기하든지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면 결국 접촉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인지 뭐 이런 요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 출마 예상자라고 얘기한 게 지난 17일이니까 그야말로 17일 만에 이렇게 됐고요. 그간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하고 이것이 논란이 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윤한 갈등으로 번지니까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긴급 봉합을 하고 그 후에 용산에서 다시 한번 회동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결국 해법이라는 거는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씩 양보하는 중간선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해법으로 제시했던 것은 그냥 비대위원 사퇴, 그 다음에 마포울 출마. 왜냐하면 마포울에 출마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또 출마해봤자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그 대항이 잘 안 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뭐 전후 정황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사람이 화제를 뿌려가면서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근데 이걸 기화로 해서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부분을 양보를 하고 용산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부분을 약간
한 발씩 물러나면 이 문제가 10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뭐 6대 4 내지는 4대 6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비대위원 사태를 제가 한번 안으로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비대위원은 유지하고 불출마를 선택했다. 그럼 이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단독의 고독한 결정이냐 아니면 용산과의 교감하에 이루어진 결정이냐, 이게 이제 관점의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팩트는 아니고 이제 분석의 영역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뭐 좀 취재를 어제 오후에 해봤는데 뭐 뚜렷하게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유보로 남겨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팩트는 지금 다 나와 있죠? 사퇴하고 불출마하고 누가 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은.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어떤 협의 없었던 것이냐, 요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이철규 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나 말을 들어보면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나온 액면 그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래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일종의 정치적 부담, 김경률 비대위원이 져야 할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어찌 보면 본인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갈등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 부담은 설령 봉합이 됐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오래 가겠죠. 그러니까 그 부담을 털어버리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사천 논란을 없애버리자,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의 결정적 맹점. 뭐냐면, 자, 본인이 서울 마포구에 출마한 것이 물론 본인이 희망했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추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표를 했는데 불출마는 그럼 자기 맘대로 하느냐? 그 얘기가 안 되죠. 이게 결정적 맹점입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는데 그럼 비대위원 계속하겠다는 건 그럼 자기 맘대로 하느냐? 뭐든지 자기 맘대로냐? 아니죠. 다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은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자 비대위원은 내가 하고 저 출마는 내가 안 할게, 그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이면 가능한 일이지만 비대위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스테이, 유지, 불출마, 이거는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는 상의를 했다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오케이를 했다는 것은 용산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전날 통보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산과의 교감설에 저는 가장 유력하게 그 분석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양보카드죠. 그걸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어제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백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죠. 용산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요구했던 뭐 사과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뭐 7일 방영된다고 하네요. 사과까지 갔는지 모르겠으나 그 입장 표명 요구를 용산은 어저께부로 수용한 셈이 되고,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최초로 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은 본인은 본인의 거를 하나 버리는 거죠. 불출마.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어느 정도 한 발씩 물러선 모양새가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이거는 어느 하나가 원사이드, 일방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듯한 모양새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있다. 그러니까 양쪽이 한 발 내지 두 발씩 물러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날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포울 출마, 사천 논란이 불거진 마포울 출마를 접는다.
한 발씩 물러났다. 저는 이게 가장 적확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물론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측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아마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낙선에 대한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도 고려됐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45,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34, 그래서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마포울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0%, 그래서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걸로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당선이 어려운 건 아니야? 뭐 이런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경률 비대위원은 사실상 마포구에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뭐 출마 여부가 드러났지 제대로 운동 한번 한 적이 없고 본격적으로 그 포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격적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 또 제3의 후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사는 충분히 혼전을 가져올 수만도 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 지금 본격 스타트도 하기 전에 접었다. 그거는 이 가능성은 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 저는 오히려 저희 경험으로 볼 때 45대 34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냥 아직 깃발도 꼽지 않았는데 이 정도 나온다면 꽤 많이 나온 걸로 봅니다. 마포구는 어차피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험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보는데 글쎄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크게 무게를 두고 분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앞으로 진상이 규명될까? 글쎄 뭐 그거야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여하튼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과의 교감의 결과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뭐 두 번째는 자기들 설명대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윤한 갈등을 일으킨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다. 요게 두 번째 정도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